충남도청에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진 돼지 농장입니다. 사육 규모를 최근 만 마리로 줄였지만 여전히 홍성 최대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내포 신도시 축사 낙치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폐업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하지만 농장 측은 수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성군에 직접 폐업 의사를 알려왔습니다. 농장이 자진해서 문을 닫겠다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신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혁신주시가 들어오려면 사전홍상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신문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업, 이전 폐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건물하고 예. 돼지 있는 것만 보상해주면은, 예? 철거비하고 주면은 우리가 철거하고 다 정리하겠다 이거예요. 충남도와 홍성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근거로 마련한 폐업 이전 방침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 농가가 아닌 대기업인데다 보상 비용도 막대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3차례 이상 초과해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된 만큼 악취 저감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취 신고 대상 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서 사전 농산에 대해 이전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은 도민 공감대 부족, 예상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이전 휴업 보상이 사실상 불가한 사업장입니다. 이에 대해 농장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을 개인이나 영세농가로 한정하는 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보상 비용은 얼마든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자체는 보상 문제는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홍성 최대 돼지 농장의 폐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